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네, 그동안, 네, 제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좀 번아웃 돼가지고 좀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는데 엄마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유튜브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밤 11시 반에 켰습니다. 네. 선정되신 분은요, 최유진님이세요. 최유진님. 네. 안녕하세요. 늘 원장님 동영상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원장님께서 가끔 한쪽 가슴을 비우고 나서 다른 쪽을 수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유할 때 완전히 비워졌는지 안 비워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점점 모유양이 많아짐에 따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 비웠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을 수유하면 그 처음에 수유했던 쪽에 젖이 금방 차서 한두 시간 내로 아파요. 저는 그 확실히 비워지는 느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저는 아이가 젖을 빠는 동안 가슴이 좀덜 아파지고 말랑말랑해지면 그냥 안 아파졌으니까 비워졌나 보다 하고 다른 쪽을 수유하거든요. 이러다가 유선염 걸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요즘 가끔 겨드랑이 밑이나 유두바로 옆이나 이런 곳이 따끔거리더라고요. 게다가 유축을 하면 잘안 나와요.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전량이 많은 분이죠. 제가 이제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 전량 늘리는 방법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량이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전량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기한테 이렇게 젖을 물리고 나면, 비워진 느낌을 보통 가지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둔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쪽 가슴 원래 알려드리는 거는 이 가슴 안쪽을 이렇게까지 만졌을 때 안쪽이 말랑말랑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먹이시는 분들이나 약간만 가벼워지면 그냥 빼서 반대쪽을 물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잘 먹고 있는데 엄마의 느낌만으로 먼저 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안 나와서 이제 다 먹었다는 반응은 유두를 자꾸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를 자꾸 뒤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기는 모습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정말 다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젖물기가 잘못돼서 가슴에는 젖이 있는데 모유가 잘안 나와서 너무 얕게 물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이제 모유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내가 비워진 느낌이 약간 난다고 해서 굳이 유두를 빼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데려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 먹고 있으면 그냥 두세요. 그럼 그쪽 가슴에서 30분을 먹어도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러면 정말 싹 비워진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느낌에 취중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느낌에 취중할 필요는 없고 아기의 반응을 봐도 돼요. 20분 먹었는데 아기가 자꾸 유두를 이렇게 당기거나 먹다가 먹다가 이런 소리를 막 낸다거나 뭐 이런 소리 낸다거나 젖을 먹을 때 뭐 이런 소리 내는 거는 젖 먹기 너무 즐겁단 소리예요. 물론 이제 뭐 생후 50일 이전 아기들이 이런 소리를 내긴 어렵고 100일 가까이 된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젖 먹는 게 너무 즐거우면 젖 먹다가 흥얼거리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젖 먹다가 약간 아 이거는 그냥 좀 짜증이다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기들이 있냐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이제 빠듦이 너무 좋아진 거지. 10분 만에 다 먹고 나서 자기가 젖을 딱 빼요. 엄마가 다시 물리려고 그러면 허리를 딱 뻗대. 이러면서 안 가. 가슴 아프나 안 가. 그러면 엄마는 야, 너 10분밖에 안 먹었어. 5분만 더 먹어봐. 이러면서 막 아기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아기가 딱 빠뜨고 안 가.
안 가. 왜안 갈까요? 나 이쪽은 다 먹었어. 안 먹어, 이제. 안 나온다고! 이거야.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면 또 멀쩡하게 먹어줘요.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애들 반응 다 틀려요. 제가 여러 반응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코칭했던 엄마들 중에 두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기가 5분만 빨면 막 다시 젖을 물리려 그러면 5분만 빨고 유두를 빼버리는데 다시 막 젖을 물리려 그러면 화를 막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맨날 애를 울려가면서 15분씩 물리고 있대. 그래서 아, 그럴 필요가 없다. 애기 소변량 체크해 보면서 5분 만에 다 먹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5분 만에 다 먹은 거였어. 그러니까 아기가 화내지 않는 한 내가 미리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카톡이 울리냐? 미리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해줄 필요가 없어.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애기 삼킨 소리 이렇게 들어봐요. 삼킨 소리가 잘 들리면 엄마가 기다려줘도 돼요. 근데 이제 먹다가 아기가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기를 좀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가슴을 약간만 흔들어주면 아기가 또 빨아요. 그럼 또 삼킨 소리를 들어봐요. 삼킨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아직 모유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먹이시면 됩니다. 끝까지 먹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끝내는 거는 아기가 끝내는 걸 아기가 딱 종료를 해준 아기가 있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아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아기인데 지금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모유가 많은 경우예요. 모유가 적은 엄마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엄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한쪽 가슴만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슴에 와서 애기가 먹다 이제 다 먹어서 안 먹었어요. 이쪽 가슴 남아있죠. 그럼 처음에는 이쪽 가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프면 조금만 유축하세요. 한 30ml만 빼줘도 가슴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 수유탐에 이쪽에 와서 끝까지 또다 먹이고 애기가 원하는 만큼, 애가 빠는 만큼 충분히 다 빨려주고 이쪽으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아까 싹 비워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남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양쪽 가슴을 먹일 때 이쪽 가슴에 애기가 잘 빨고 있으면 그대로 뒀다가 애기가 어떤 반응을, 다 먹었다는 반응을 보일 때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젖이 좀 모유가 요즘 따라 좀 많이 남아돈다 하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성장 정체기가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다, 유선이 올까봐 걱정된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네, 유축을 하셔가지고 전량을 유지해 주셔도 되세요. 다시 급등기가 올 거니까 또 싹싹 닦아먹는 기간이 또올 거니까요. 아셨죠? 네. 엄마들, 우리 모유 많은 엄마들이 모유가 적은 엄마들에 비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나 더 힘들어요. 모두가 모유가 많기를 원하지만 실제 많은 엄마들은 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걸 알아요. 예. 왜냐면 맨날 가슴이 아프고 아기는 잘 크는데 나는 몸이 불편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또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도 힘들죠.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은 또 애기가 계속 울고 짜증 부리고 하니까 힘들죠. 네. 그래도 아기랑 전량을 맞춰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좀더 아기를 위해서 네, 좀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유 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네, 화이팅!